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3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전일 마감 시황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시장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침에 전일자 마감되었던 해외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마감방송 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아침 방송 좀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시고요. 자, 상당히 아쉽게도 상승 급등 5%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안도했었는데 전일 3% 가까운 하락을 다시 해버렸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2.94% 하락, 나스닥 2.99% 하락, 반도체 지수도 3.41% 하락했습니다. 자, 비교적 유로 존에서는 독일이 1.08% 상승, 그리고 영국이 0.95% 상승, 프랑스가 1.12% 상승하는 양호한 모습인데요. 자, 뉴스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0.5% 금리 인하를 단행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자, 금리를 강하게 내린 것 좋은 반면에 그만큼 현재 상황이 좀 위중하다라는 반증을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요. G7 중앙은행 총재 그리고 재무장관들이 만나서 회의를 화상으로 했는데요. 발표한 내용이 크게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없는 그런 실망감 때문에 시장이 좀 하락했다 이렇게 전언하고 있는데요. 자,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급락을 했다면요, 급등을 5% 가까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저께는 뭐 적절히 그냥 끝났어야 하는 게 여기 또 240일 여기 저항권인데 딱 240일 저항권 딱 가서 딱 이렇게 밀렸죠. 아, 좀 아쉬워요. 우리나라 장도 좀 있으면 챙겨보겠습니다만 그냥 적절한 조정으로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강하게 밀려버렸다. 이러한 부분들은 선물과도 상당히 연관이 있거든요. 자, 하방으로 강하게 미국 다우나 나스닥 선물을 하락으로 베팅했던 세력이 강하게 올라오는 듯 하니까 환매수를 하면서 차익 실현 들어갔습니다만 여기가 저항권이란 것을 누가 봐도 알만한 자리거든요. 여기서 딱 눈치를 보고 있는데 밑으로 다시 빠진다. 아, 추세가 그대로 유지되는가 보다. 무슨 추세? 하락 추세요. 한 번에 모든 이평선 다 깼기 때문에 다시 매도세가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도 연출됐다. 그렇게 저는 기술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뉴스가 전하기로는 2008년도에 주간 18% 하락한 이후로 역대급 다섯 번째 주간 하락률을 2월 28일까지의 통계를 그렇게 보니 13.56%로 역대급으로 다섯 번째 큰 하락률이었답니다. 여기가.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락했는데 그대로 올라온다 이런 거 없어요. 잘 없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하락을 크게 했으면 반등도 크게 나와야 되는데 비교적 크게 나온 전전일에 비해서는 어저께 낙폭이 너무 커요. 적당히 버텨내고 반등은 강하게 조정은 가볍게 그리고 재상승 시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자, 그러나 중국의 상황은 비교적 양호합니다. 여기 3% 넘게 3.7%로 강하게 밀렸는데 그 다음날 바로 3%대 회복. 전일도 올라갔던 폭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크게 안 밀리고 0.74% 상승 마감했거든요. 밑에 지지권, 그죠? 여기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고 나니 이제 지지하는 모습인데, 자, 오늘 중국이라도 여기 2096 라인 있죠? 여기 지지권을 깨지 않고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바라건대 중국이라도 좀 잘 버텨줘야 추가로 더 변동성 확대되기보다는 안정을 찾아가기 위한 첫 번째 또 중요한
상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환율도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급변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요, 1195원, 1220원까지 갔던 1220원 라인은 현재 고점 라인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를 잘 넘어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1250원이 금융위기 때 피크 지점이니까 여기 1220원 이상은 잘 넘어가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일반적인 컨센서스입니다. 강하게 강달러 기조 무너지면서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는 모습은 좋습니다. 1195원. 자, 유로와 엔화도 급락하고 있습니다. 엔달러 환율 급락하고 있고요. 유로도 반대로 보면요, 강달러 기조 확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주가와 환율이 반비례하는데, 유로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환율과 비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조를 많이 해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환율 떨어지니까 고들 꼬꾸라지죠. 그죠? 환율 떨어지니까 독일 꼬꾸라지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마감했던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0.70%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 200개 매도했고, 기관이 458개 매수한 상황이고, 지금 마감한, 7시에 마감하거든요.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소폭 땡겨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되겠죠. 미국 다우 산업 지수가 2.94% 하락했는데, 선물 1시간 더 지금 상황에서는 2.49%로 조금 줄여서 끝났다. 나스닥은 2.99% 하락했는데, 2.64% 소폭, 상승 마감했으나, 이거는 뭐 별로 의미 없습니다. 다만, 더뭐 추가 하락은 하지 않았으니까 다행인데, 자, 특이한 상황이 또 있죠. 금. 골드 선물이 급등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반등, 그죠? 하락할 때 급락을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번더 휘청하니까 바로 하락엔 폭 그대로 들어올립니다. 안전자산을 대변하는 금이 다시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고요. 미국 국채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리는 내려가고요. 자, 국제유가, 크루드 오일도 강한 반등세 시현하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전일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갭 상승을 2% 이상 갭 상승을 해서 2.4% 갭 상승했다가 0.58%로 밀렸습니다. 그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23%로 상승했다가 마이너스로 마감했거든요. 0.13%. 자,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동반되어야만 여기부터 저항권이다.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2056과 2100 라인이 여기가 저항권인데 갭 상승으로 급하게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적당하니 그냥 유지되면서 끝나야 되는데 갭 상승 강하게 하고 그대로 밀려버리니까 시장은 큰 음봉으로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무너진 갭으로 무너진 여기 라인까지 오니 여기 일단 저항 라인이거든요. 여기도 한번 둬볼 필요 있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 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했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왔습니다. 참 기관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닙니다. 종목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매도 나왔고요. 기관 외국인 합해서 7,500억 가까이 매도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용감하게 7,000억을 사줬습니다. 야, 이거 상당히
이해가 좀잘 되지 않아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최근 규모에서 가장 크다시피 할 정도로 2200억. 최근에 코스닥도 차익 실현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 상당히 시장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별 종목을 보면 된다 했는데, 어저께 상황을 한번, 지금, HTS에 등락률이 안 나오니까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잘안될수 있으니까 등락률을 유료방에 날려드렸던 자료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전일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 그리고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군들 전전히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어저께는 어떻게 해야 됐겠습니까? 저항권에 왔거든요. 자, 그러면 어저께 시장이 잘 흘러가면 몰랐으나 모르겠으나 시장이 밑으로 밀린다 싶으면 또 차익 실현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야, 그렇게 뭐 이틀 만에 사고 팔고 하냐? 하루만 해도 사고 팔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지금 시장이 강세장이 아니기 때문에 약세장일 때는 안타만 노리고 들어가야지 홈런을 노려선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안타 정도가 아니라, 그죠? 2루타, 3루타 정도 쳤거든요. 8% 가까이씩 다 먹어냈어요.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역시 주도주 군이 강세를 보였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전기전자가 강세였고, 2차 전지가 강세다. 여기를 노려야 된다고, 며칠 전부터 시장 반등 시에 여기를 노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실제로, 매수 의견 퍼펙트 했습니다. 자,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어저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동안 좀잘 버텨줬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3% 정도, 제법 큰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1%대 하락을 보였고요.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은 비교적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핀테크 강하게 올라온 부분 차익 실현 넣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5G도 보면 HFR 같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나온 것 같은 전일 흐름이었어요. 자, 셀트리온 전일 기관행 쌍끌이에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위로 좀잘 버텨줬으면 좋은데, 그죠? 밑으로 밀려서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시장 그렇게 흔들릴 때잘 버텨줬었는데, 매도세, 기관행 쌍끌이 매도세 맞으면서 같이 좀 흔들립니다. 그러나 16만 6천 원권과 16만 원권만 잘 지켜낸다면 아직까지 괜찮은 상황이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자, 삼성전자를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60일 인근까지 강하게 올라가서 이렇게 흔들린다면 여기서 사 들어간 물량을 또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저항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어디서 사야 된다? 지지. 120일에 지지에 샀으면 어디서 팔아야 된다? 60일에 저항권에서 흔들리면 일부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도 좀처럼 20일과 240일에 저항을 뛰어넘지 못한 상황인데, 여기 짧은 상황을 보자면, 그죠?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죠? 삼각 수렴. 셀트리온 제약은 이렇게 수렴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하단을 잘 지지해야 돼요. 하단을 잘 지지하고 상단을 잘 돌파해야 되는데, 여기 38,000원권만 잘 지키면 큰 무리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왔다 갔다 횡보하는 힘을 더 응축한 이후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45,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전일 기관에 우리 쌍클이 매도 나왔습니다. 자, KMW도 단기 박스권입니다. 여기 박스권인데요. 47,000원권 정도만 잘 지켜낸다면 큰 무리 없다.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도
여기 정도는 좀 지켜냈으면 좋겠다. 여기를 깬다면 좀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그래도 5G의 1등 주였거든요. 여기 47,000원권 잘 지키는지 여부 한번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자, 저는 기관 내공이 쌍끌이 매도 나왔죠. 기관 내공이 다 던지는데, 뭐, 그죠?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고 업종 대표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KH 바텍은 좀 밀렸습니다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하단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때, 여기 정도의 현재 박스권이거든요. 자, 19,000원만 잘 지켜낸다면, 22,000원 정도에서, 흔들림 심하면 적절히 비중 축소하는 전략 쓰면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LG화학 마찬가지입니다. 돌파됐던 고점은 무슨 역할을 한다? 돌파된 고점은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20일. 지지에서 사서 어디에서 매도? 20일에서 튕겨 내려오는 모습 보이면 시장 상황 흔들흔들 하니까 차익 실현 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삼성 SDI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똑같은 기법을 일정하게 기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돌파된 고점 부위니까 여기 지지 매수 의견 퍼펙트. 올라왔는데 20일 인근에서 다 주도주 성향의 종목들이 강세 유지 못하고 흔들리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삼성전기 마찬가지. 그죠?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저항받으면 그죠? 차익 실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아침, 전일, 미국 시장, 그리고, 전일 주요 종목군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장이 또 하락 출발할 것 같은데요. 1970, 여기 라인을 반드시 좀 지켜야 될것 같습니다. 반드시 좀 지켜야 될것 같고, 갭 하락했다더라도 이런 상황처럼 양봉을 시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건대, 1970 밑으로 깨지 않고 이중 바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여기 저점보다는 안 깨고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이제 처지게 된다면 606까지도 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낙폭이 상당히 큰 종목들이 많아요. 그죠? 특히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그죠? 기존에 랠리했던 종목들, 아니면, 테마성 종목들,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무리하게, 과다한 비중으로 들어가 있다면, 신용 잔고가 10조가 넘어가고 한다지 않습니까? 상당한 흔들림 나올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의 컨트롤에 집중하셔야지, 이렇게 계속 사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라는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건너뛰기 하면 저한테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광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